오늘은 두 배 빠른 COC, 줌미러 세팅에 대한 설명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요 빌드는 사실상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, 이번에 또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, 이번 주 토요일 6월 19일 날 요 빌드 제가 하고 있는 세팅 그대로를 경매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원래는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 빌드였었는데, 이번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,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지방에 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경매를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빌드를 한 분이라도 더 경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경매를 진행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요 세팅이나 아니면 후기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요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. 요 빌드의 장점, 단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, 일단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스피드입니다. 스피드 면에서는 거의 활빌드와 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. 활빌드랑 약간은 다른 부분은 들이댈 수 있다는 부분이 활빌드와는 좀 다릅니다. 요 빌드는 요 세 번째 장점에서 설명해 드리지만, 보스를 포함해서 사이러스 포함해서 붙어져 있으면 다이빔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죽는다고 보셔도 됩니다. 뭐 아예 안 죽는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거의 안 죽을 정도의 높은 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붙어만 있으면 거의 안 죽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요 쉐이퍼 가디언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는 세팅을 제가 해놓고 들어갔는데요. 민호한테 붙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때리고 있고 두 명의 쉐이퍼가 뭐 때리고 찍고 뭐 터트려도 죽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존력이 꽤 좋은 COC 세팅이라는 거,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버튼이 원 버튼입니다. 거의 뭐라고 하죠? 제대로 된 원 버튼. 그래서 보스 잡을 때도 발 정의 화염을 쓰는 걸 제외하고는 아예 원 버튼으로 쭉 가실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왼쪽에 소용돌이 누르고 오른쪽에 사클 누르고 그냥 앞으로만 쭉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량 먹고 이제 이동 스킬 질주만 써주시는 거 외에는 복잡한 이런 컨트롤이 전혀 없다라는 거,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개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생존이 왜 좋냐라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, 지금 화면 오른쪽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완벽 회피나 회피 확률이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고요. 제가 카오스 저항 포함해서 이제 저항을 75%까지, 냉기 저항은 76%까지 다 맞춰놨습니다. 그리고 이 레이더 특성상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이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탁월한 학습 저 주얼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핑 시에 이 희귀 몹들의 그런 속성을 가져오는 헤드헌터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또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여러가지 컨텐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고요. 그리고 장비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갑옷도 이고양, 투구도 이고양, 장갑도 이고양, 이고양 세팅으로 쭉 되어 있고요. 지금도 보시면 쉐이퍼 가디언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와서 때리는 세팅을 해놓고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피가 달지만 때리고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, 요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가지 장비들도 제가 나름 맞춰놨고, 투사체도 각성 다중 투사체, 치명타 시전 보조도 각성 치명타 시전 보조 이런 거 다 해놨고요. 물론 이제 뭐 나머지 짜잘한 각성잼들도 다 필요한 것들은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투구나 장갑 인챈트도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마 그대로 가져가서 즐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쉐이퍼 4형제 나오는 요거 잡을 때 딜이나 이런 생존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, 아까 두 마리 나왔을 때를 보여드렸으니까 네 마리 나올 때는 느낌이 어떤지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잠깐 넣어봤고요. 일단 단점도 당연히 있는데, 단점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쉽게도 사클은 범위가 작습니다. 그래서 뭐 슬레이어나 기타 다른 사클에 이런 범위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사클 범위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을 수 있다. 그리고요, 이게 자잘한 딜은 굉장히 잘 버티는데 아주 큰 거 한 방을 맞았을 때는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큰 거 한 방에는 죽을 수 있다, 그것도 단점일 수 있겠고, 아쉽게도 C폭은 안 들어갔습니다. C폭 안 들어갔고요. 헤드헌터 착용은 가능하지만 저항을 딴 데서 챙기시려면 세팅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. 그리고 당연히 냉기 스킬이다 보니까 원소 반사 맵은 돌 수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단점일 수 있겠고요. 지금 이게 완벽하게 다 세팅된 건 아닙니다. 제가 세팅하고 웬만큼은 세팅해 놨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투자하신다고 하시면, 제가 생명력의 1칩의 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2칩에나 3칩에로 하시면 당연히 딜 상승 올라갈 수 있고요. 분광 주어도 1유효로 했습니다. 증오 치확 딱 하나 유효되어 있는 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분광 주어를 2유효나 3유효로 바꿔주시면 당연히 또 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세팅은 이제
이런 스피드적인 부분, 그리고 생존적인 부분, 이런 것들 짜잘짜잘한 것까지 제가 다 맞춰놨는데요. 여기서 엄청난 렉이 걸리면서 한번 죽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원래는 당연히 안 죽는 세팅이에요. 제가 렉이 걸려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여서 이거 한번 죽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고요. 아, 밑에 유의사항을 제가 빠뜨렸는데, 유의사항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공속을 거의 맥스로 맞춰놨습니다. 지금 공속이 14.71? 뭐 14.8 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요 빌드가 공속이 15가 넘어가면 헛방이 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맹공 물약은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거니까 맹공 물약은 쓰시면 안 되고요. 나중에 장비 업그레이드나 그런 거 하실 때 공속 부분이 만약에 한 10%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속 쪽을 증가시키는 세팅을 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.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, 나머지는 제가 생존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즐기시기에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. 만약에 저처럼 좀 스피드하게 들이대는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 맞는 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메이븐 영상에서의 딜과 생존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요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. 요 빌드는 6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매로 진행될 예정이고, 이 빌드의 POB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요 빌드로 굉장히 잘 즐겼고요. 만약에 큰 패치나 너프가 없다면 다음 시즌에도 또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드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빌드 스타터 버전이 되는지도 이제 조만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. 스타터 버전이 된다면 스타터부터 엔드게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빠른 스피드, 공속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설명은 마무리하고요. 이 메이븐 잡는 영상을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19편은 PH채널 PH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